이번 이야기는 어떤 분이 준비하셨죠? 제가 할게요. 네.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영국 브리스톨에 사는 인도계 영국인인 30살 시리엔이고요. 시리엔. 이 시리엔은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졸업한 재원이고요. 이 훈훈한 외모는 물론이고 이 사교적인 성격까지 갖춰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마무시한 재력이었습니다. 다 갖췄네. 시리엔은 거기다가 사랑까지 갖춘 아주 완벽한 남자였습니다. 그에게는 스웨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아름다운 약혼녀 애니 힌도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.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네요. 그러네요. 잘 어울리죠. 네. 두 사람은요, 1년 반의 연애 끝에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. 왕족 결혼식 같아요. 진짜 왕족 결혼식 같아요. 그러네요, 왕족 같네.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아름다운데. 이 두 사람은 좀 뭔가 특별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나 봐요. 그래서 호화스러운 뭐 신혼여행지는 좀 제쳐두고 네. 시리엔의 S 그리고 애니의 A를 따서 사우스 아프리카로 갑니다. 남아프리카 공화국. 정말 부하게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런 곳에 갔다니까. 그렇죠. 정말 특별하게 간 거. 의미가 있습니다. 로맨틱해요. 되게 로맨틱하죠. 2010년 11월 13일. 신혼여행을 떠난 지 엿새 되던 날 케이프타운 근교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이 둘은 저녁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이 둘이 탄 택시에 무장 강도 두 명이 습격을 합니다. 부자들인데. 네. 이 택시 기사는 강도에 의해서 일단 먼저 쫓겨났고요. 시리에는 애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요. 막 몸싸움을 하면서 20분 동안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택시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휴대전화와 기중품까지 뺏깁니다. 그렇게 아내 애니는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를 당한 채 어디론가 사라져요. 곧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애니를 찾기 위한 수색에 나섭니다. 경찰이 동원이 됐으면 이제 애니를 찾았나요? 수색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애니를 찾아냅니다. 살아있어야죠. 네, 살아있어야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